긴급 속보. 법정 구속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누구? 개그맨에서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가 법정 구속되며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포는 1960년생으로 1977년 연극 무대에 오르며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1981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연예계 정식 데뷔했다. 이후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도 합격하며 이적했다. 이재포는 배우로 전향하며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다. 그는 1995년 MBC 드라마 제4공화국에 출연했고 SBS 야인시대 왕발력으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연극배우 출신 개그맨답게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재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국회를 출입하기도 했다. 이재포는 2013년 12월 방송한 KBS2 예능 프로그램 여유만만에 출연해 신문사의 홍보이사로 들어갔다가 기자에 관심이 생겼다며 국회 출입 기자 공석이 생겨서 때를 써 국회에 들어갔는데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우더라.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취재를 나가면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인 줄 안다고 말했다. 이재포는 2014년 7월 30일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재포는 세 번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구단독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된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는 2016년 8월 여배우 기혁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으며 의료 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